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포스 1회 12강 무관한 문장 찾기의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첫 번째 지문이 수능 어널리시스로 학교에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지문이지요. 일단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은 생김새가 1, 2, 3, 4, 5 중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혹은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거나 많이 벗어난 한 소재를 뺀다. 그래서는 선생님은 삼천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신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 그 무관한 문장, 즉 정답은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하나의 지문이 빠진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요 지문도 순서나 빈칸이나 문법이나 어휘도 충분히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어널리시스 출발하기 전에 뉴턴이 누구죠? 예, 물리학을 거의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우주의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설과 하늘이 움직인다는 설이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천동설을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 지구가 중심이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고 다른 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고 그 사람은 화형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도 아 근데 아무리 관찰해도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근데 갈릴레오가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도 지구 나오면서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 이유는 증명을 못해서였어요. 근데 그 증명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서로서로 무거운 것들 혹은 가벼운 것들이 땡기는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관찰한 게다 맞아떨어졌더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운동의 법칙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혹은 관성의 힘이 있다 혹은 가속력의 법칙이 있다 등등을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법칙이 이 글에서는 골프의 세계에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두 개가 나온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골프라고 하는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하나씩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중요한 포인트 잡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Newton's law of motion apply perfectly to the world of golf. 동사는 apply하고 to를 묶어두는 동사라고 볼수 있죠. 초록색으로 쭉 이만큼 apply to를 묶어보았습니다. 중간에 나 있는 perfectly는 원래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랜덤한 것이죠. apply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 전치사 to는 어디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pply가 혼자 나오지 않고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apply for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to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완벽하게 골프의 세상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모두 대절을 알고 있다. We're aware that. be aware 같은 경우는 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와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죠. 완전한 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be aware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of 전치사는 기본으로 뒤에 명사를 쓰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be aware that도 틀리지 않은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석은 무엇무엇을 알고 있다. 지식을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낀다든지 누가 이제 지하철이랑 버스 타면 뒤에 누가 있잖아. 그런 걸 인식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aware입니다. 골프공은 moves when it's hit by force. 힘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지면, 빡! 맞으면 공이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But moves when it's hit by force 입니다. 하지만 there are outside forces that keep a ball from moving in its original direction forever 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관계대명사 쭉 묶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있어요. outside forces.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keep이라고 동사 원형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앞에 복수이기 때문에 얘도 s가 붙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keep을 써줄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 앞에 선행사가 누구였으니까. 이렇게 outside forces라는 복수의 형태니까요. 오케이? 자, 근데 keep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keep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좀 설명할게요. 이쪽에 적어볼게요. keep 목적어 from ing라고 해석이 되면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이 여기서는 목적어가 골프공이니까 그것이 원래의 방향을 영원히 가지 못하게 막는 외부적인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공간에 가면 우리가 대단한 그 진공상태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한번 탁 한쪽 방향을 가면 아 막 우주비행사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날아가고 안 돼! 막 잡으러 가고 막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아니면 마션인가요? 거기 보면 소화기로 칙 인도해서 막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 한번 가는 힘이 작용이 되면 그 관성의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것처럼 쭉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프공을 딱 쳤어.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야구공을 휙 던졌어. 그러면 그 던지는 공이 쭉 직선으로 가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이 가다가 훅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구문적으로 돌아옵시다. 공이 from ing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근데 못하다라는 뜻이 여기 없죠. from ing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향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힘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적어놨던 keep 목적 from ing의 용법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 돌아갑니다. 공은 a ball may have a straight path 직선의 경로가 있을런지 모른다. 적 직선의 경로는 the club hits it.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골프채라고 의역할 수 있죠. 골프채가 그걸 딱 때렸을 때 직선으로 가게 될런지 모른다. 하지만 gravity pulls the ball toward the earth. 중력이 공을 아래쪽에 땅 쪽으로 가져오게 되고 and keep it from going straight. 그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keep 목적어 from ing 아까 칠판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 녀석의 주어는 바로 gravity 명사의 중력인 것이죠. air resistance 공기저항 a frame of a friction friction의 일종인 저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마찰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저항은 또한 slows ball's velocity 이 공의 velocity 속도를 또한 낮춰주게 됩니다. as it speeds through the air 그것이 공기에서 속도를 냄에 따라서 velocity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속도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속도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앞쪽으로 가고자 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막 나아감에 따라서 once a ball connects with the ground again 그리고 이제 골프공이 다시 한번 땅에 맞게 되면 그것은 slows down even more 훨씬 더 느려지게 됩니다. 왜냐? 부사절에 because로 출발하는 문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grass and sandy surface create more friction grassy y 붙이면 많다는 뜻이에요. grass가 뭐예요? 풀 y 붙이면 풀이 많은 풀투성이 그 다음에 sandy sand가 많아 뭐겠어? 모래투성이 in surface죠. 골프공이 쭉 날르다가 땅에 딱 받으면 통통통통 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럼 표면이 create more friction with the ball than air. 공기보다는 공에 더 많은 friction, 마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땅에 한번 닿으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예시로 들면 안타를 쳤을 때 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땅에 한번 맞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야수들은 그런 공을 바로바로 잡는 거고 외야수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게 좀 천천히 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내 앞에 공을 땅 쳤잖아요. 휘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번 맞으면 앞에 가서 쭉쭉쭉쭉 가면서 바로 앞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끔 쉽게 쉽게 되는 바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 취미생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전체적인 맥락은 쭉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이 문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쪽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동해 볼게요. 자, 이 글에서는 이렇게 프릭션이라는 마찰력이 이 글에 나와 있죠. 어휘추론이라는 문제는 보통 그 단어와 반대말이 되거나 비슷한 의미가 아닌 조금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갖고 와서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휘추론 문제의 또 다른 스타일 중에 하나는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 여기는 I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여긴 A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두고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찰력에 비해서 이 f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 내지는 조각이라는 의미, fragment도 조각이나 파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찰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다. 물론 선생님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운동에다가 가져와서 설명을 한 글이기 때문에 설명문이에요. 요지라든지 주제를 고르기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만드는 시험 문제를 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fraction과 fragment 이런 단어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grass라는 단어하고 sand라는 단어에다가 각각 y를 붙였을 때 형용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잔디밭이 많은, 잔디가 많은, 모래가 많은 이란 뜻으로 y가 붙으면 뭐뭐뭐뭐가 많은 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드에다 와일 붙이고 윈디 시티, 우리 미국의 시카고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대호에서 막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시카고 윈디 시티, 바람이 많은이고요. 더트가 원래 먼지입니다. 거기다 와일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dirty,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죠. 태양이 많으면 sunny, 구름이 많으면 cloudy처럼 y가 붙으면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라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문 들어오시죠. 이 지문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많이 길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글 자체의 문법적인 표현, 그리고 어휘적인 표현, 그리고 논리적이면서도 일치불일치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지문이죠. 그래서 수능 어널리시스 포함된다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인터넷 게시판에 유튜브 아래에도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강 수능 어널리시스 여기까지입니다.